유기농으로 키운 제철 밭작물에 인삼까지 먹이며 애지중지 키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잘 먹여야지 저한테 건강하고 귀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식재료를 제공받는다고요? 아, 그럼 사슴 고기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사슴 고기를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슴 사육의 주된 목적은 고기보다는 녹용, 뿔에 있습니다. 아하, 녹용! 심장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한마에서는 강장제로 쓰이는데요. 그러나 부자농부의 사슴들은 모두 뿔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민둥머리?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뿔을 다 잘랐는 시기예요. 이미 뿔을 다 잘랐다고요? 사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늦어지는 친구들은 7월 달에 자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3, 4개월 전에 이미 잘려진 녹용. 웅장했던 녹용은 그럼 볼 수 없는 건가요?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던 사슴 농장. 아쉬워하는 제작진을 이끌고 앞장선 부자농부 한 창고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농장의 금고 같은 곳입니다. 돈 되는 거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돈 되는 건 다 있다는 부자농부의 금고. 얼마나 많이 있길래 자물쇠로 꽁꽁 잠궈놨던 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아, 이게 다 뭔가요? 비닐에 쌓여서 실체를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 녹용입니다. 좁은 문을 비집고 나오는 큼지막한 녹용. 우와! 크기가 엄청나네요. 지난 6월 달에 절각한 녹용입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사슴뿔. 보통 뿔딱지가 떨어진 80일에서 90일 후에 가장 질 좋은 녹용이 되는 때에 채취하는데요. 사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수면 마취를 하고 절각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상 속 절각된 녹용이 바로 이것. 절각 당시 그대로입니다. 녹용은 일단은 절각을 하자마자 세척을 해가지고 무조건 냉동 보관으로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얼리지 않는다면은 피를 다 뿜어내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녹용은 냉동고로 들어가서 얼어 줘야 돼요. 약성을 가진 피와 함께 냉동된 녹용. 그렇다면 좋은 녹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 녹용은 뭐 다른 거 떠나가지고 위에 상대나 뿔 자체가 털이 좀 윤기가 나고 상대가 좀 좋은 곳, 큰 것. 이게 녹용이 좋은 녹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연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르는 시기에 따라서 양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통 75일에서 85일에 보통 자르는데 저희들은 한 열흘 정도로 좀 더 일찍 자르면 녹용 질이 밀도가 더 좋아집니다.